계신 애플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이패드 프로 2018 버전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거를 리뷰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전 버전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2018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나름 이것도 괜찮은 아이패드입니다. 얘는 아이패드 프로는 아니고요. 아이패드 9.7인치짜리였죠.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만 가능했던 애플 펜슬 인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기대를 많이 받았던 아이패드가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40만원대로 떨어지면서 약간은 두꺼운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쓰기에 전혀 지장이 없었죠. 요게 바로 2018 아이패드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베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두께도 좀 있고요. 하지만 이 9.7 버전을 갈아 엎고 새로 나온 것이 바로 2018년도 11월 달에 등장을 한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애플 펜슬은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모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케이스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플 펜슬이 워낙 잘 굴러다니고 도망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꽂고 다니면 상당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단돈 8,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뒤를 빼면은 더 잘 잃어버리기로 유명한 이 뚜껑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아이패드 뒤에다가 꽂아가지고 아주 으로 충전을 하면은 되는 거였죠.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바로 추억이 돼버렸죠. 아, 왜 산 거죠? 자, 아이패드 프로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56기가 용량 하드를 갖고 있는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가 되겠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이 제가 예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13인치 맥북 프로, 그리고 오른쪽이 조금 됐습니다만 12인치 맥북이 되겠으니까 요거랑 요거 사이에 12.9인치가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인치, 12.9인치, 12인치 요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얘가 노트북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 거다 라고 애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키보드를 사진 않았어요. 그냥 기존의 아이패드 형태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그냥 요렇게만 샀고 추가적으로 바로 새로 나온 애플 펜슬을 구입을 했습니다. 두둥. 자, 아이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패드 12.9인치는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요. 64기가, 256기가, 512기가, 그리고 1테라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장 예뻐진 부분이 이 아래쪽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 애플 특유의 케이블 포트가 아닌 바로 USB-C로 바뀌었습니다. USB-C 장비를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활용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두 개의 스피커, 그리고 위쪽에 두 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서 한번 재즈 채널을 제가 즐겨 듣는 재즈 채널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올려볼게요. 손이 지금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상당히 큽니다. 4개가 나오다 보니까 양쪽에서 소리가 울리는데 상당한 볼륨이 나오고요. 이 정도면 어디 강의 갔을 때 외부 마이크 연결 안 해도 될 정도고 포터블 스테레오 제 생각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 애플 펜슬이 그림 기능이 이제 아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번 클릭을 하면 지우개랑 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바로바로 여기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끝에 있는 팁이 훨씬 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소리 나는 것이 현저하게 좀 줄었고요. 상당히 조용하게 나름대로 예전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필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장점은 꺼져 있는 상태에서 펜슬을 네
즉석 메모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꺼져 있는 화면에서 그림 모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손쉽게 노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될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잘 만들어진 툴 같습니다. 옆면에는 마이크로 보이는 게 홀이 하나가 작은 게 있고요. 또 반대쪽 부분에는 볼륨을 위아래로 조절하는 부분과 그리고 회색 부분이 있는데 요게 바로 이 애플 펜슬이 접착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인식이 됐죠? 충전량 86%입니다. 고정 가능하고요. 충전 가능합니다.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덜 떨어질 것 같고요. 안 떨어져요. 네, 상당히 세게 떨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세게 흔들어야 떨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땀이 나네요. 네, 요렇게 네, 못 붙여도 돼요. 네, 요렇게 잘안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애플 펜슬에 비하면 정말 용이 됐죠, 용이.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카메라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00메가 픽셀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얼월드 쪽이 1200메가 카메라죠.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카톡 튀이긴 하지만 그래도 1200메가면은 어디 충분한 사진 촬영이 될것 같고요. 이쪽 셀피 카메라는 700메가. 뭐둘다 이제 어느 정도 해상도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전면 리얼월드 쪽은 4K 비디오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1080p 카메라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뭐 사실 거의 못 찍을 영상들은 없죠. 그래서 이걸로도 실제 영화 촬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파이 버전을 했고요. 와이파이 버전은 631g, 그 다음에 셀룰러 버전 하면 2g 차이 나요. 633g이고요. 두께는 5.9mm. 그러니까 정말 얇습니다. 얇고 가볍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자석이 워낙 많이 들어있어서 놀랍게도 냉장고에 붙어요. 냉장고에 붙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 집에서 아이패드를 벽에다 붙여놓으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 냉장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재밌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용 팁은 제가 차차 소개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뭐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 키보드 연결해가지고 하는 모습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양한 꿀팁들 제가 아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2018 12.9인치짜리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국내 최초 국내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